보고도 믿기지 않는 활약. 유벤투스가 크리스티아노 호날두의 해트트릭을 앞세워 기사회생했습니다. 영웅은 호날두였죠. 호날두는 전반 27분, 후반 3분 잇따라 헤딩골을 기록하며 유벤투스의 공격을 이끌었습니다. 후반 41분엔 페널티킥 성공으로 해트트릭을 뽑아냈는데요. 경기 후 그를 향한 찬사도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리오 퍼디난드는 호날두는 살아있는 축구의 신이다. 그가 한 일은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다며 혀를 내둘렀습니다. 영국 축구 레전드인 게리 리네커는 이날 헤딩슛으로만 두 골을 넣은 호날두를 가리켜 내가 본 축구 헤더 중 최고라고 칭찬했습니다. 디에고 시메오네 감독도 호날두의 실력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호날두는 우리에게 악몽이다. 그는 세계 최고의 선수다라며 고개를 떨궜습니다. 주인공인 호날두는 자신만만합니다. 유벤투스의 챔피언스리그 8강 진출이 확정되자 이것이 유벤투스가 나를 영입한 이유라며 당당한 승리 소감을 밝혔습니다.